안녕하세요. 영상학교론 양희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의 공격을 알아채는 자가진단법 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의 문제의 원인과 치유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영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잘 읽고 깨달으면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삶을 불행에 빠뜨리는 원수가 바로 사탄과 귀신들이라고 밝히고 있죠. 사탄은 어두운 머리격으로 세상 지혜들을 담당하는 데 반해 보통 사람들은 부합격인 귀신들을 보내 공격하고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나 귀신들의 속성과 공격 유형은 동일해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공격 유형과 공격받고 있는 증세를 안다면 그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물리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공격을 알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역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져야겠죠. 그러므로 이참에 귀신들이 시도하는 기본적인 공격 유형을 알아채는 기본 요령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귀신들을 공격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줘 마음을 조종하는 공격이 가장 흔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낸다는 저의 주장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사건을 보세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를 속여 넘어뜨리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상은 사탄의 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바울도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지 말라고 한 이유도 사탄의 틈을 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화가 난 상태에 그 마음을 읽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제사역은 귀신들로부터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키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생각을 알아내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공격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에 잡념을 넣어주거나 졸리게 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할 때는 이들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즉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100% 기도 집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며 성령이 내주하심을 전심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뜻하지 않은 생각이나 평소에 관심을 갖는 생각들이 쏜살처럼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식구들이나 직장 상사를 이용하여 기도를 방해하거나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생겨나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시면 됩니다.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은 죄다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음란, 의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뭐 조급함, 뭐 자살 충동, 자기연민 등의 생각을 넣어줘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유형의 공격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 싸움, 분열, 이혼, 절도, 뭐 살인 등을 행하게 하죠.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것을 즉각 눈치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그냥 들어오는 법은 없겠죠.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일으키거나 환경이 변화되면 그 환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그냥 만나서 싸우는 법은 없죠. 사소한 일이 빌미가 되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사소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의 생각에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넣어주고 부추겨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회사나 단체, 교회나 정부를 막론하고 악한 영들은 미움과 분노를 넣어줘 싸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귀신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잘 대비해야 됩니다. 또한 요즘 세상은 음란의 바다에 빠져 있다기도 과언이 아니죠. 청소년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란과 불륜에 노출되어 있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많은 이들이
삶이 무너지고 영혼이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들은 음란과 불륜의 공격이 치명적이죠. 수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갔고 도덕적인 성품과 경건한 삶을 실천 수범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음란과 불륜의 공격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신들의 음란과 불륜을 앞세워서 무차별하게 공격하게 되겠죠. 다른 공격들은 개인을 무너뜨리지만 음란과 불륜의 공격은 가정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무기이죠. 그러므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귀신들의 공격임을 금방 눈치채야겠습니다. 특히 성적인 공격은 술에 취하게 하면서 마음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게 함으로 뭐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이죠. 술자석에 참석하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돈이 우상이 된 물질 만능의 시대죠.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무기가 바로 탐욕을 부추겨 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이며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렸고, 교회 안에도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을 앞세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귀신들의 공격이 성공을 거둬서 수많은 교회가 여기에 넘어갔어요. 교인들의 기도 제목도 부자가 되는 것이 빠지지 않고 있으며, 교회 나온 목적도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돈 버는데 바빠 기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들의 공격에 걸려 넘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최소한의 생계비, 즉 일용할 양식을 요구하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끝없는 불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하고 돈 버는데 바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면 이미 이들의 공격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아채야 하겠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도 귀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이죠. 위에서 밝힌 음란의 쾌락은 말할 것도 없고, 술 취하게 하고 도박이나 게임에 빠지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오락이나 게임, 골프나 등산, 바둑이나 낚시에 몰두하게 하고 TV나 영화에 빠지게 하는 것도 귀신들의 공격이죠. 귀신들은 삶의 쾌락에 빠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으며, 시간만 나면 각종 게임이나 스포츠, TV나 영화에 빠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없겠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도록 세상의 쾌락에 빠져 눈을 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1시간짜리 예배식에 참여하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죠. 세상의 각종 쾌락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당신이 이미 귀신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치명상을 입고 있는 중이에요. 이외에도 귀신들이 공격하는 유형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공격 유형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나 핑계를 대고 있다면 이미 귀신들의 공격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으며 틀림없어요. 귀신들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돈과 쾌락에 빠지게 하여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특급 열차에 태우게 합니다. 그전에 불행한 삶에 술행에 빠져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겠죠 말이에요. 뭐제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개가 토한 것을 도루묵으며 돼지가 씻은 몸으로 진흙탕에 뒹구는 것과 같죠.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은 물 건너갔으며 천국도 당신의 몫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험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